요즘 미국 10대들은 어떤 어플을 가장 많이 쓸까요? 유튜브? 틱톡? 땡! 바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는 게임 플랫폼으로 1년 사이에 7배, 그야말로 폭풍 성장을 보이며 VR과 AR의 잠재력을 발산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미국 10대 중 52%는 실제 친구보다 로블록스 안에서의 관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로블록스, 요즘 핫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 공간을 말하죠. 이 흐름에 마크 주커버그도 동참하고 있습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는 해외 IT 전문 매체 디 인포메이션과의 인터뷰를 통해 올해 새로운 형태의 아바타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바타는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담은 시각적 이미지인데요. 이 아바타를 VR을 통해 다양하게 활용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페이스북은 또 지난 2019년에 브레팅 컴퓨팅 스타트업 CTRL 랩을 인수했는데요. 아직은 브레팅 컴퓨팅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죠. 이 회사는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경세포 활동을 읽는 팔찌를 통해 생각만으로 컴퓨터를 조종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멋지죠? 점차 VR을 활용하려는 의지를 실행에 옮기고 있는 마크 주커버그. 마크의 행보와 함께 앞으로의 VR 세계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VR에 관한 소식 재밌으셨나요? 다음 소식도 알차게 준비해 올게요. 그럼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우린 다음 소식으로 만나요. 안녕!